2019년 10월 14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소개서에 장래 희망을 꼭 적잖아요. 저는 모른다고 적기는 싫어서 그때 부모님이 사주신 만화책에 있던 위인들의 직업을 적었던 것 같아요. 보통 꿈은 바뀌기 마련이라는데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그 장래 희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 접하게 됐고 저는 제목은 같지만 이를 이루는 주어가 다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다른 꿈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 지금의 삶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곧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옆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의 다른 꿈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느 길이든지 문이 열리는 곳으로 평안하게 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문을 열고 닫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장래 희망은 지우고 오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경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지나온 삶이 제 지난 꿈과는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열리는 문을 향해서 담대하게 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는 두렵기도 하고 알 수도 없죠. 하지만 지금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만 의지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오늘 하루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